오늘은 디얼의 위치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. 똑같이 형용사, 동사, 디얼인데, 또 추, 디얼, 좀 많이 먹어라의 디얼의 위치와, 저, 디얼, 라이, 좀 일찍 와라의 디얼의 위치가 다릅니다. 여기에 이 디얼의 위치는 왜 다른지를 살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원래 이 디얼의 품사는 수량사거든요. 수량사의 기본 위치는 형용사, 동사 뒤로 쓰이는 거여서 각각 하나씩만 쓰일 때는 뒤로만 쓰시면 됩니다. 문제없지요? 저 디얼, 또 디얼, 츠 디얼, 마이 디얼, 동사나 형용사 뒤로만 쓰면 되는데 문제는 형용사와 동사가 같이 나오면서 이 디얼을 쓰게 된다면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. 우선 또어와 샤오가 동사 앞에 쓰이면서 이 디얼이 들어가게 된다면 명사가 출연하지 않더라도 또어와 샤오가 목적어의 양에 영향을 미치는 걸알수 있습니다. 밥을 좀 많이 먹어라 라고 한다면 밥의 양에 영향을 미쳐요. 술을 좀덜 마셔라 라고 한다면 술의 양에 영향을 미칩니다. 그래서 약간의 밥을 더 먹어라, 약간의 술을 덜 마셔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마땅히 이 디얼이 관계 있는 목적어에 붙어야 됩니다. 그래서 吃点饭，喝点酒이 순서에다가 앞에 또 샤오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. 또 吃点饭，少喝点酒，多看点书，책을 좀 많이 봐라. 책의 양에 영향을 미칩니다. 少说点话，말의 양에 영향을 미치지요. 그런데 또 샤오를 제외한 형용사를 보면 학교에 좀 일찍 와라. 일찍과 학교는 상관이 없어요. 걸음을 좀 빨리 걸어라 해서 빠른 것과 저 루에, 루는 상관이 없지요. 그래서 여기에 이 디얼은 목적어에 가서 붙을 이유가 없고 동사와 형용사 사이에 넣어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자오 디얼 라이. 목적어는 출연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언제나 같은 법칙이지요. 快点走，早点打电话，晚点告诉他。이렇게 多와 少를 제외한 형용사는 早点来순서로 갑니다. 그러면 우리는 두 구조만 외워두시면 됩니다. 多吃点儿，早点来，이두 개를 외우셔서 多와 少는 多吃点儿순서에 맞추시고 나머지 모든 형용사는 早点来에 맞추시면 되겠습니다.